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이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 시장 향방이 달라질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로 조용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향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또 한 시간 동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보고요.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그 이유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해뒀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이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게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면서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한 줄 평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한 줄보다는 한 단어. 네, 계속 제가 요새 잘 쓰는 말이죠. 보통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한 줄 평이 아니라 한 단어 평이 되었는데 보통 날 뭐 이보다 더 지금 시장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도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증시 흐름 한 줄 시황 평이는 항상 뭐 국내 증시는 뒤로 좀 미뤄둬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미 증시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드리죠. 오늘은 미국 증시가 어제 장 마감은 역시 일단 뭐 아무런 일이 없는 그냥 보통 날의 흐름들, 뭐 그만 고만한 호황제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에 대한 관망, 혼조 이런 것들이 다시 어제장에 부각이 됐다. 어제장세는 뭐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뭐 종가 기준에서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나스닥 뭐 떨어져 봐야 0.1% 정도. 낙폭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말 그대로 관망 뭐 이런 흐름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치면 네 우리 뭐 청문회처럼 일단 이 파월 연준 의장이 7일하고 8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가서 상하원 한 번씩 의회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촉각을 좀 세우고 있죠. 분명히 배타적인 발언을 하겠죠. 왜냐하면 2월 달 우리가 증시의 하락, 미국 증시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플레가 잘 안 잡혔어요. 그죠? 그래서 배타적인 발언을 할 거지만, 시장의 흐름과 파월의 발언, 이게 꼭 상충하진 않는다. 작년에 워낙 많이 증시가 되었기 때문에 악재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삿바싸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저는 시장이 이길 거로 봅니다. 파월의 발언이야 뻔한 거고 시장의 흐름은 큰 물길이니까요. 우리는 물길에 맞서지 말고 시장의 파월의 발언도 뭐 너무 좀 과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발언보다 훨씬 더 센 발언, 말 그대로 우리는 뭐 자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얘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네, 결국은 중후반에는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장을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 이 발언 이후로 시장이 좀 이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주도 아마 비슷한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잔잔한 흐름 역시나 관망세 이어가고 있네요. 네, 뭐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요새는 정말 뭐 종목들이 좀 번쩍번쩍 해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다 엎어져 있어요. 삼성전자도 안 가고 있고요, 그죠? 뭐 조선주도 계속 땅굴 파고 있고요, 밑으로 현대차, 기아차, 2차전지 소재 쪽이 그렇게 가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얼음, 그죠? 그렇다고 뭐 1월달처럼 은행주들, 보험주, 건설주들 말이야, 트로이카 종목들도
안 움직입니다. 즉 시장의 대형주들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 계속 좀 관망하는 가운데 화려한 종목 장세가 계속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시장 상승한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시장 하락한다고 무조건 손실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수 상승에는 약간 네, 순풍이 불어질 뿐 결국은 주도 업종, 주도주가 내 포트에 있느냐 없느냐가 무조건 그 어떤 장세든 성패 갈림이겠죠. 그죠? 요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너무 강해진 것 같아서 자, 오늘 또 상승 하락 특징 뒤에서 그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종목으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이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종목들에서도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 하락 종목들 한 번에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SA입니다. 다시 한번 또 경영권 제가 계속 지난달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경영권 분쟁 둘 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 하이브, SIM이라는 이 1세대 우리 K-POP 종목을 놓고 하이브에서는 이제 이수만 회장의 정말 대기사로서 급작스러운 구원투수 등장을 해서 승기를 잡는가 싶었는데요.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거를 SIM 인수 안 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거든요. 어디서? 네, 이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1조 한 3천억 정도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투자금을 쓰긴 써야 돼요. 근데 큐브 엔터 인수서를 나왔지만 그렇게 좀 작은 엔터사를 인수하려고 1조를 넘는 거금을 투자를 받았다? 이거는 카카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센스한 입장이거든요. 또 특히나 카카오 엔터 상장을 앞두고 뭔가 구색 맞추기가 필요한데 SM을 놓치고서는 다른 엔터사로는 일단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메이드가 되려면 SM이 꼭 필요한 조커다. 이렇게 카카오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도 12만 원대 공개 매수를 했었죠. 그죠? 12만 원대 하면서 공개 매수를 하면서 이것도 승부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공개 매수 우리가 승기를 잡을 거야. 그래서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고 공개 매수까지 하면서 나섰는데 캐를 까보니까요.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했던 게 개인 투자자는 단 4주. 정말 초라한 성적, 형편없는 성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개 매수 실패죠. 그죠? 공개 매수 실패. 결국은 카카오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고 공격적으로 상대가 싸우는 그런 거잖아요. M&A도 그렇고 상대가 약점을 보일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를 확인을 한 카카오가 또 굉장한 강수를 두면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공개 매수를 15만 원에 해줄게. 15만 원에 SN 주식 833주입니다. 35%. 이수만 회장 지분은 이미 갔으니까요. 5로. 우리는 그냥 15만 원의 공개 매수로 해서 자금을 그냥 다 쏟을게. 우리 사우디에서 받은 돈 그냥 여기다 다 몰빵 해서 우리가 한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게. 이렇게 밝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이브는 포기할까요? 하이브도 이미 발을 빼기에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공동 경영을 한다고요. 카카오랑 하이브랑 이거는 거의 한 산에 이 밀림에 호랑이와 사자가 동시에 있다는 거 누가 하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도 글쎄요.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해서 한 1조 원 정도 투자 유치에 나섰어요. 회사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뭐 M&A는 끝까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이브가 또 1조 원 투자 유치 나섰고 카카오는 자기 패를 깎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아직도 3월 초 주총까지는 거의 보름 이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점입 가격, 네, 카카오와 하이브 공존할 수 없는 SM의 주인들의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싸움을 구경만 한다? 아니요. 적극적으로 또 수익에 활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영화로 치면 정말 블록버스터, 천만 관객 이상 돌파하는 정말 재미있는 M&A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특징주로 보면 시장이 참 재밌어요. 이 에코프로의 상승을 어제 제가 보면서 에코프로 BM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없이도 주가가 오늘도 안 빠지네요. 그죠? 20% 가까이 종가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약간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미 BM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또 누가 올라갈까요? 다른 쪽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스피로 갔네요. 양극재 3인방 있거든요. 에코프로, LNF. 두 종목은 코스닥이고요. 코스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포스코 케미칼이 또다시 신고가 급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순환매를 돌 때,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코스닥이니까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이니까. 자, 그럼 LNF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LNF는 또 과당이에요. 가다가 안 가버리고, 물 넘어서 큰 집으로 갔네요. 포스코 케미칼로 느닷없이 또 순환매가 들어오는 모습. 야, 정말 도깨비 수급이다. 그죠? 뭔가 이유는 없어요. 에코프로가 한 이유도 없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도 없고요. 수급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뭐 강하게 산다거나 기관이 강하게 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심플 이즈 베스트.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막 불길이 산불처럼 막 옮겨붙는 이러한 현상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발생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참 대응 자체가 간단하지만 이게 따라붙기에는 또 쉬운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쉽고도 어려운 장세, 도깨비 장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에는 레몬이 오늘 상한가 갔네요. 레몬이 뭐 예전에 이 주가가 코로나 때 뭐 마스크 만든다고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쪽이 상당히 레몬 종목을 가만히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 하면 이거 한다 그러고 저거 하면 코로나 많이 확산되면 코로나 관련 사업 한다 그러고 또 지금처럼 뭐 2차전지 관련 주면 2차전지 한다 그러고 뭐 하면 뭐 한다 그러고 AI 하면 AI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제사보다는 좀 재빨에 관심이 많은 기업보다는 주가에 관심이 많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있지만 오늘 보니까 또 뭐 2차전지 최근에 제가 이 소황 말씀드리면서 전고체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전고체가 또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또 뭐 전고체를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코로나 때 전임상, 임상 1상도 아니고 2상도 아니고요. 그냥 전임상에 성공했다. 전임상은 동물 실험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를 뭐 원숭이한테 먹였더니 원숭이가 코로나가 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주가가 상승하는 그때 시세도 그런 코로나 시대가 있었습니다. 레몬도 마찬가지. 뭐 전고체 관련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로 상한가를 툭툭 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역시 아까 고점에서 물리는 일 없도록 좀 상승 하한까지만 조심하는 전략들 상승 특징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전 관련해서 카카오가 마지막에 대량 매입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SME 강세 또 카카오와 하이브는 다소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A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라는 분들 또 화학에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까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시황과 섹터 또 종목에 관한 얘기들 자유롭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승과 하락,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데 하락에만 점점 우리가 이 하한가 가는 종목들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정말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오늘 골든 센츄리가 주가가 하한가 라인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전주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패턴들 보면 전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전가 종목들이 그랬어요.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해하기 쉽게 전가 종목, 전가가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그렇게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또다시 3월달입니다. 조심하자. 하한가 기록했던 종목도 조심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네, 골든 센츄리입니다. 그죠? 오늘 동전주 조심해야겠죠. 그죠? 특히나 3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뉴질랜드 판만 어제도 하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 하한가 또 가네요. 그렇죠? 아 정말 심하네요. 그죠? 이런 정가 종목들 여기서 하한가 기록했다가 거래 정지당했다가 하한가 아 정말 존폐 위기 아, 가처분 냈죠. 그죠? 파산 신청 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아 이런 패턴들 너무 위험하네요. 그죠? 바이오주들 동전주들 이런 것들 3월달 너무 위험하다. SD 생명공학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패턴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직전에 하한가 갔던 종목 어제 하한가 오늘 또 다시 하한가 아 정말 어디까 이런 종목들 동전주 바이오주 전에 하한가 이렇게 했던 종목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하락의 공식 급락의 공식이 되겠죠. 그죠? 직전 하한가 기록했던 전과 종목, 동주연주,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다 좋습니다. 동주연주 하시는 것도 좋고 관리 종목, 뭐 투자 위기 종목 뭐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은 3월달만큼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하한가에 직행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3월의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동전주라든지 투자 위험, 경고 이런 종목들은 손을 대지 말자라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리뷰를 또 진행을 해볼 텐데 이수화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또 휴맥스홀딩스와 신흥 SEC까지 리뷰 진행해볼게요. 네, 이수화학 오늘도 강세를 보입니다. 어제도 상한가 상한가 안착했어요. 어제 우리가 방송 시간 11시쯤에도 주가가 강했지만 어제 상한가 흐름 보면 분봉 흐름입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단 한 번도 저점이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냥 쭉 가면 상한가. 이거는 매도를 할 보유자 입장에서도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흔들진 않으니까 빠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흔들지 않고 상한가에 편안하게 안착을 했고요. 오늘도 빠지고 싶지 않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전고체 대장주로서 이수학은 확실히 황화 리튬과 관련해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종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고체 종목들 보실 때는 랜드마크 어느 그 지역에 가면 외국에 보면 이제 맥도날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지도, 맵, 이런 것처럼 전고체 동네로 가면 일단 이수화학의 주가가 그 업황, 테마에 설명하는, 그 고장을 설명하는 맵이 될 것이다. 저는 어제 상한가를 보면 느꼈습니다. 그죠? 확실한 대장주 전고체에서 이수화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흥 SEC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신흥 SEC. 자, 장비단의 순환매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장비주들, 지금 전고체는 이쪽, 그리고 폐배터리 쪽은 아직 돈을 못 버는 섹터고요. 양극재 쪽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섹터입니다. 자, 요 중간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부품, 장비주들이 아직 움직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장비주들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좀 안정성, 이 배터리 폭발과 관련한, 이러한 안전성이, 전고체도 제일 이 전해질을 고체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이 전도성, 그리고 충전 시, 이 멀리 가는 이러한 효율성도 있겠지만, 안정성이거든요. 전고체는 불이 안 나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전고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면 계속 불 나는 걸 봐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배터리 팩이나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 이렇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장비주들에서는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 SEC, 21선 돌파하는 거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잘 갑니다. 지금 상승, 글쎄요, 시총 20조짜리도 막 하루에 10%, 20% 가는데, 신흥 SEC, 시가총액 4천억짜리, 그리고 이 종목 중에서, 전기차 중에서, 탑5 안에 듭니다. 저평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들 PER 막 양극재 업체들 막 50배, 100배 받을 때 얘는 PER 그래봐야 10배 내외. 저는 탑5 안에
든다고 봐요. 싼 종목. 그리고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케이스가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알루미늄 원가 비중이 40% 50%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플레 상품과 그리고 피철가 하락에 또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흥 SEC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막 요새 막 시총 1위 종목 10% 20% 뛰어다니니까 뭐 5% 10% 상승이 뭐 하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우보 천리 이런 종목이 천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흥 SEC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맥스홀딩스 아직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닥에서 뭐 상한가 강 기록한 종목들 상한가 기록한 종목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과 종목이라 그랬죠, 그죠? 반대로 그러면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은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은 뭘까요? 훈장 다른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한가 최근에 하한가 간 종목은 조심해야겠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탄력성 좋은 급등주 매매 속칭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직전에 상한가가 있는 종목들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직 저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맥스홀딩스 이렇게 세 종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학 섹터 강세 속에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쭉 올라가는 흐름으로써 견고하게 이 전고체 대장주의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케이스 장비주들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강한 섹터와 훈장을 다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또 이번 주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 한번 눈여겨볼까요? 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KINX 자리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그냥 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 주가가 여기가 이제 스펀지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굉장히 좀 완충되는 주가 구간이다.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거는 그냥 다리 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너무 편안하게 깔려 있네요. 다시 한번 아직 뭐 1%대 아직 안 갔으니까요. 너무 편안한 자리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키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SM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블록버스터, 그리고 천만 가게 돌파하는 영화, 그냥 보실 거냐? 아니요, 저. 우리는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자, SM, 그리고 키스트, 이러한 그 종목들 흐름들 계속 따라다니시면 좋다, 추종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난 상승 때에 나왔던 이 윗골이 달고 다시 한번 주가가 20%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윗골이 달고 다시 한번 또 폭등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뻗어 나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 같다. 그러니까 재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보시라는 것은 재료의 연속성을 보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만약에 오늘 뉴스가 카카오가 지분을 36% 뭐 38% 다 확보했네요. 카카오 지내주십니다. 끝! 꽝꽝꽝이면 이제 M&A 모멘텀은 소멸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끝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 지금 거기서 1조 원 돈 구하러 갔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그 과정 말 그대로 전개 과정 속에서 마지막 피날레 극단을 치면 이제 아직 오막이 남아있다.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이 아직 오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안에서 이러한 그 종목들의 시세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M&A 관련주들은 주가가 결코 편안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재료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나는 시세는 결코 아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SM 관련해서 M&A 관련해서는 계속 좀 보시는 전략, 또는 독방에서 전략을 계속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지온입니다. 매지온도 눌림목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차트를 보면 그냥 정석이죠. 그냥 차트를 보면 뭐 듣기만 않겠습니다. 그냥 차트의 정석.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앉아보면
뭐 언제 잡아요, 그죠? 차트의 정석, 매지원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달고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특히나 이 카카오 관련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들도 리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M&A 관련된 이슈들 또 화학 업종들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저희 예. 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96%였거든요. 근데 예. 오늘 하루 만에 154%까지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예. 또 이 포스코 엠텍도 어제 꽉 찬 양봉에 이어서 오늘도 10% 상승 중인데 리뷰할 종목들이 많은 게 기분이 좋네요. 예. 이제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은 뭐 전체 그 전체적인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강세로 보여주면서 크게 급등을 좀 해줬던 뭐 그런 내용인데 전체 그 폴라리스 오피스의 핵심적인 기전들은 다시 말해서 현재 그 오피스 웹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어떤 그 NFT화, 그 다음에 OTT 서비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결정적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현재 그 폴라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런 서비스 확장 이게 가장 키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주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제가 언급을 좀 했던 뭐 시점들이 굉장히 초반대였죠. 그래서 1월 31일 날 현재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1월 31일이면 이날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날 뭐 시점을 기록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그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시세를 줬던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후발주로 제가 제시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그다음에 안착.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3일 상승, 3일 조정 그런 그 대칭의 형태에서 슈팅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없는데 상한가를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적습니다. 1,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슈팅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숨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적중을 해서 무려 수익률이 154%. 내일도 뭐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양봉이 세 개째이기 때문에 최대로 가면은 다섯 개까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눌림목에서 2,000원대죠. 2,000원대에서 보면은 4,000원이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더블 정도 되기 때문에 내일이 하나 이제 고비, 내일이나 모레 고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세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출발 시점부터 정확히 보면 오늘까지가 9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일이 10일째이기 때문에 내일 고점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고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4,000원 이상에서는 약간 리스크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4,000원 이상에서 좀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2,250원에서 따블이 되는 4,500원 이상에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두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유일하게 계속해서 언급을 좀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제2의 폴라리스를 이제 찾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 톡에서 정확하게 이런 후발주 종목군들을 제시를 좀 하고 파동의 마디 매매 맥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기 때문에 아래 노란 톡 많이 오셔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놀라셨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후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종목이 현재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현재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서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2월 20일 날 정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2월 20일 날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이날이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이렇게 뭐 진행이 됐지만은 보통 단기나 중기 고점에서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추세의 패턴이 바뀌는 자리가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을 쉬었죠. 한 달을 쉬었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날 대량 거래,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 기본적으로 적산병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무난하게 어떤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러고요.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대거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제2의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군들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할 필요가 있고 노란톡에 꼭 오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제가 AS를 한 종목 보면은 거의 50%, 100% 종목이 계속해서 속출한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현재 많은 정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바랍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직행했지만 내일 한 번 더 슈팅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일과 내일모레 중에는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달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트 분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엠텍과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황 얘기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탑3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의 탑3 3위 종목입니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BL입니다. 네, 기술이 좀 어렵긴 한데 바이오 항암 신약 개발 기대감에 어제 좀 급등이 나왔어요. 예, 이제 BL 같은 경우는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이오 리드에서 이제 현재 그 약자를 따서 네. BL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BL 현재 BL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인 어떤 브랜드를 현재 회사에서 지었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휴마맥스 그다음에 뮤코맥스 플랫폼 기술 이런 부분들로 현재 언급을 좀 했는데 쉽게 이거를 휴마맥스하고 뮤코맥스라는 기술을 쉽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휴마맥스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체내 면역 증강 물질 감마 폴리 글루탐산 제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그 원료가 청국장의 원료입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의 음식 낫또로 보면은 약간 그 실같이 찐덕찐덕한 또 치즈같이 이렇게 하는 그 성분 보이시죠? 이제 그 성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성분을 추출한 관련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휴마이맥스 기술의 어떤 원천 기술에 좀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뮤코맥스라는 것은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서 특정 항원을 현재 어떤 유산균에 장착을 좀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뱃속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이 결국은 체내의 모든 각종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약물 전달체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써서 현재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유산균에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한다. 그걸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올라와주는 부분들은 현재 휴마맥스에 대해서 건강 원료 식품 현재 NDI 신청을 좀 했기 때문에 올라줬는데 나머지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워낙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의 흐름이 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자 보시면은 BL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제 장대양 뭐 17% 정도 올랐고 오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루 이틀 약간 쉬었다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또 조종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탄생파동으로 좀 작용이 돼서 N자형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올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침체된 거의 바닥권의 또 형태가 지금 연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다음에 월봉상의 상승사파 십자도 중이죠. 이번 달에 약간 출발하는 망칭 양봉이 되면서 약간 흐름들이 약간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BL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 출발하는 상승 삽바 유형 패턴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2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DY입니다. 네, 자회사들의 자율주행 기술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DY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보다는 전기차의 부품주에 좀 주목을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DY를 현재 선정을 했는데 DY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재 자회사가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DY 파워는 유압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Y 오토라는 기업이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재료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DY 이노베이트라는 회사가 사람 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DY는 이쪽에 관련된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Y 오토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었냐 하면은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이 되는 여기서 이제 부품이 들어간 것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깨끗하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현대 자동차와 공동으로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글로벌 최초의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산, 상용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은 미미하지만은 현재 성장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제 DY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DY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와이어 모터 그다음에 파워 윈도 모터 쿨링 팬 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DY 오토 이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도 상승 정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 그다음에 현재 이중 눌림목에 해당이 되고 이제 어제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21선 돌파 후 안착 눌림목을 보이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기 추세는 항시 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핫한 이 전기차 부품 관련주였습니다. 특히나 중기 추세는 우리가 21선을 봐야 되는데 21선 안착 후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탑3 1위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KNW입니다.
네, 역시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특수 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요즘 흐름 괜찮아 보이거든요. 차트 네. 분석까지 진행해 볼까요? 예. 네. KMW가 있고 KMW가 있는데 K 이거는 KNW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착각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네. 자, KNW의 어떤 그 본업은 이제 본업은 현재 뭐 전자 부품이나 이쪽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본업보다도 최근에 인수한 자회사 플로린 코리아의 또 자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플로린 코리아에 이제 인수를 해서 특수가스 시장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불소, F2 불소, 그다음에 육불화항 이 부분에 가스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그 공정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현재 세정하는데 이 어떤 가스를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성장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핵심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차세대 기술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뜨고 있죠. 무응급제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시세가 크게 나와주고 있지만 무응급제 관련된 이제 미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응급제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플로린, 에틸렌, 카보네이트 이 부분이 현재 액체 영매에서 이런 성능을 발휘하는 것 때문에 FEC를 현재 그를 생산하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KNW는 바로 그 FEC를 생산하는 세계 현재 국내 최대였던 생산 용량 캐파를 가지고 있고 또 생산을 중단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생산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KNW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제 전고체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응급제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울산과학기술대 어떤 연구팀에서 상용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관련된 종목이 현재 미코, 그다음에 그린케미칼, 그다음에 KNW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미코가 100% 가까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KNW를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3일 연속 올랐던 그런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약간 눌림목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내일 눌림목을 보이고 보통 일주일 상승하고 약간 출렁거렸 했다가 다시 한번 2주째 상승하면서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약간 그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NW 진입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차트 분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일 동안 올랐던 이유까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9946번님께서 LS를 74,000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오늘은 71,900원,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LS는 당연히
대부분이 뭐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최근 지주회사가 할인율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유동성이 다시 한번 불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이슈가 뭐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LS는 전력 관련된 뭐 특화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LS 전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LS 엠트론 그다음에 LS 니코동 재련 이런 어떤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전력에 대한 뭐 중요성들이 뭐 중가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현재 그 대체 에너지 쪽에 또 인프라도 다 전력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은 LS 부분들이 한 차례 올라와서 이런 그 삼각수렴 형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돌파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 조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 이 부분들을 좀 잡는 어떤 기술적 방법 중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 부분들은 쉽게 약간 돌파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고점도 마찬가지, 추가 고점까지도 가능한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은 최종 5,500원에서 직전 고점. 예, 직종 고점에 거의 근접한 7,500원. 이때 쌍봉에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74,000원인데 75,000원에서 마디매매 좀 하시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4469번님께서 이수페타시스를 9,400원에 비중 30% 보유 중이신데 올해 초부터 이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8,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네 이수페타시스는 다른 PCB 업체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것 되면서 다층 구조의 PCB 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업체는 요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다른 업체보다 굉장히 많이 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현재 이수 앱시스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이중 눌림목을 보였다가 직전 고점 돌파를 했다가 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음봉이지만은 특별한 의미 없는 음봉이고 행보를 좀 하루 이틀이나 2, 3일 해줄 수 있어도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그러니까 최근에 일주일 전에 7, 8일 전에 했던 장대 양봉이 추세 돌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숨고르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좀 가능한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되는 시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점이 5,300원 정도 좀 되죠. 그래서 따블이 되면은 지금 1,6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만 원을 돌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고점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12,000원. 12,000원 정도의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좀 더 들고 간 다음에 한번 이 시점에서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고요. 입장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